어느새 봄도 다 지나간다. 길가에 봄꽃들이 한창 피어 있을 때는 일이 바빠서 일만 하고 있었고 조금 한가해지니까 꽃이 지고 있었다. 날씨 좋은 날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한강 나들이 했다. 사진도 찍고 커피도 먹고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옛 생각했다. 아들이 어렸을 때 5월달이 되면 갑자기 바빠져서 어린이날 일해야 될 때가 더 많았다. 쉬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어서 아들과 놀러 다니는 건 주로 일요일날 했다. 우리는 돗자리와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한강 둔치에서 컵라면을 먹기도 했다. 그 라면 맛은 먹어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. 너무 꿀맛이라 잊을 수가 없다. 지금은 다시 한강에 가서 컵라면을 아무리 먹어도 그때처럼 맛있지가 않다. 20년 전에 여의도에 가면 군데군데 노점상이 많았다. 번데기와 소라도 팔고 닭꼬치도 있고 솜사탕도 있고 그 중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아줌마가 있었다. 아들은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그곳에 가면 꼭 사줬다. 그러면 나에게 한 입 먹으라고 준다. 한 입만 먹어서인지 맛있었다. 한강에서의 추억은 너무 많아서 시작하면 끝이 없다. 오늘이 어린이날이라 옛날 생각이 났다. 나는 봄이 오면 꼭 해먹는 음식이 몇 가지 있다. 오늘은 건새우 마늘종 볶음이다. 요맘때 경동시장에 가면 마늘종이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. 장아찌를 담거나 반찬으로 많이 해먹는다. 늘 봄이 되면 사다가 볶아먹는다. 약간 짭조름해야 밥이랑 잘 맞고 계속 손이 간다. 아들이 어렸을 땐 안 먹던 반찬인데 지금은 마늘 정도 먹고 내가 해준 반찬들을 잘 먹는다. 나는 음식할 때 식구들이 잘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맛있는 한 그릇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.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나의 정성이 들어간 건 분명하다. 오늘의 한 그릇 건새우 마늘종 볶음입니다.